자,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V레이에서 물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물에 대한 표현은 좀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조금 좀 심오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물에 대한 실제적인 느낌, 리얼리티를 조금 더 적용해 줄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에 대한 표현을 적용을 할때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 욕조라기보다도 풀, 수영장 간단하게 이렇게 렉탱글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제니까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에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물을 가득 채워서 외부적인 요소, 좀 물이 좀 일렁일렁,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쥐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반사값, 굴절값,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까지 활용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 만들어야 되겠죠? 물. 렉탱글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시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을 어느 정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리버스 페이스 앞뒷면을 바꿔주시도록 하시고요. 뭐야? 디스플레이스먼트 그거는 항상 그룹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것도 그룹으로서 이렇게 묶어졌나요? 묶어서 메이크 그룹 만들어 주시도록 하시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매테리얼 적용하셔야겠죠? 저는 물 색깔 파랑색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색 컬러 들어가서 물 색깔 요걸로 할게요. 컬러 05번 요번 요걸로 색상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레이가 아니라 스케치업 내에서 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는 에디트 들어가서 오파시티 조절 값을 좀 만져줬었죠. 한10 정도 해서 요렇게 해서 저희가 물에 대한 표현을 적용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V레이 내에서는 오파시티 요게 아니라 V레이 에셋 에디터에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에셋 에디터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들어가시고 V레이 에셋 에디터 여기는 조금 씬을 좀 앞으로 좀 당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해놓고요. 자, 컬러 05번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됐죠? 여기서 오른쪽 봐서 프리뷰 확인하시고요. 리플렉션 이거 활성화시키는 거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보시면 아이고 요거 안 됐네요. 됐고 닫고 열고 적용된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디스플레이스먼트 활성화 누르시고요. 세부 옵션 오픈하시고 텍스처 슬롯 클릭하시고 자, 저희는 이번 시간에 물이 좀 일렁일렁하는 출렁출렁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자 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비트맵이었죠. 비트맵이 아니라 노이즈 요 옵션 값을 적용을 하면은 물에 대한 좀 일렁일렁하는 그런 느낌을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값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이즈 A, B가 있는데 저는 A를 선택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좀뭐 짜글짜글한 느낌이 지금 적용된 거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백키 누르시고요. 컬러 누르고 리플렉션 여기서 한번 렌더링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렌더 쭉 보시면 이렇게 적용된 게 보이시나요? 짜글짜글하게 지금 뭔가 지금 노이즈 값이 들어갔죠. 근데 생각보다 이 노이즈 값이 굉장히 지금 현재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노이즈 값을 조금 변동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처 슬롯 다시 들어가서 텍스처 플레이스먼트 클릭하시고 여기서 UV 값을 조금 변동시켜 주면 됩니다. 리핏 UV 이쪽을 지금 현재 1값으로 되어 있는데 0.02 0.02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굴젓가루 안 바꿨네요. 물에 대한 굴절 값은 1.333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안 바꾼 것 같아서 백키 누르고 바꿨나요? 리플렉션 들어가고 안 바꿨네요. IOR 값, 굴절 값을 물에 대한 값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다시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가 좀 지금 뜨네요. 한번 재부팅을 한번 할까 그랬나? 자, 렌더링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도 항상 수시로 한 번씩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벌써 이 노이즈 값이 조금 변동이 됐죠. 그래서 물이 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약간 좀 일렁일렁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물에 대한 표현도 반사값, 굴절값,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노이즈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일렁일렁하는 그 물에 대한 사실적인 느낌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항상 주의할 점두 가지. 그 리버스 페이스로 앞뒷면 바꿔주시고 지질 적용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물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 적용할 부분 그곳을 반드시 메이크 그룹으로서 설정하시는 거요두 가지 항상 유념하시면서 물에 대한 재질 적용 렌더링까지 이번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